K사는 수많은 입자들이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빛을 내는 천체로 우주에서 가장 밝은 친구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 중에서 가장 밝은 K사인 J043947이라고 명명된 K사는 태양보다 약 600조 배나 밝은 빛을 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밝은 빛을 내고 있는 K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하는 말이지만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K사도 마찬가지죠. K사는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열을 내고 이렇게 높은 열로 인해 빛을 방출하고 있는 천체입니다. 단순하게 마찰열에 의해 빛을 내고 있는 독특한 천체들이죠. 그래서 사실 K사의 죽음이 블랙홀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K사의 죽음은 블랙홀과는 다릅니다. 우선 K사의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원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반의 물질들은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기도 하지만 블랙홀에 흡수되기도 하죠. 그래서 K사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홀의 질량이 늘어나게 되면 밀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보자면 지금 보시는 공식은 질량이 m인 블랙홀의 슈바르츠실츠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단순하게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 공식을 보면 블랙홀의 질량이 늘어날수록 반지름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블랙홀의 질량과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블랙홀의 밀도는 질량이 커질수록 낮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홀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K사는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블랙홀의 밀도가 커질수록 블랙홀의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수많은 물질들이 떨어지는 속도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이 물질들이 부딪히며 내는 마찰열의 효율도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의 질량이 커질수록 K사는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빛을 모두 잃은 K사는 중심의 블랙홀만이 외롭게 남아있는 모습이 되죠. 이게 K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K사가 이 단계에 이르는 시간은 K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진 않죠. 그렇다면 이 이후 K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호킹 복사 이론에 따라 K사 중심의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하며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에서 극도로 밝은 빛을 내고 있는 K사의 수명은 우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턴업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 우리의 삶이 짧은 이유도 우주의 어떤 천체보다 밝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